요즘입니다. 나이트 시티. 어제 사망자 로또 당첨 번호는 딱 30이었습니다. 헤이우드에서만 10명. 멈출 줄 모르는 갱단 전쟁 덕분이죠. 경찰관도 한 명 죽었군요. 갱단 여러분 큰일이에요. LCPD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네요. 산타 도밍고에서는 또다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넷러너들이 또 전력망에 구멍을 내고 있어요. 웨스트브룩에서는 트라우마 팀이 길바닥에 사이버 사이코 피해자 시체를 긁어내고 있죠. 그리고 퍼시피카는 그냥 퍼시피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탠이었습니다. 꿈의 도시에서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죠. 예, 존경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기어TV 레드기어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6일 예, 사이버펑크 2077 34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침투 중. 예. 예, 여기에서 예.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아, 요즘에 예. 어이, 당신. 그래, 당신 말이야. 넷에 접속하고 살지. 말하면 저... 어우, 왜 이렇게 밝아 갑자기? 뭔데 이렇게 밝아? 요즘에 아, 좀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아우, 쉬는 날도 쉬지 않고 막 이거저거 뭐 만든답시고. 예. 어이, 깜짝이야. 뭔가 했네. 씨. 아이, 진짜 왜 그림이 여기에 매달려 있어. 말하려고 하는 거 까먹었잖아. 씨. 예. 아, 요즘에 쇼츠 만들고 오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예. 원래 그 뭐냐 어? 메이저 아리카 나타로? 카드와 유사 광대. 이게 뭐야? 내가 뭐 이런 게 있어? 어, 리지 위지 여기 있네요. 네, 이런 게 있었나? 광대. 이게 뭐지? 내가 모르는 게 집에 있었어. 씨. 내가 집에 모르는 게 많이 있어. 왜 이렇게? 이거는 이거 저거. 예. 모탈 컴뱃. 니블스. 아, 우리 양양이 이름이 니블스구나. 아야. 아야. 너는 언제나 냥냥이야. 무슨 뭔 니블스가 뭔 니블스야. 자, 어, 뭐야? 크툴루가 크툴루 76,000원. 크툴루면 못 참지. 크툴루면 못 참지. 자들은 맨날 저래. 크툴루 신화에 나오는 예. 쿼드라 타입 66. 요거 타러 가야 되는데. 우리 집 근처에서 파네? 예, 크툴루 신화, 그 러브크래프트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크툴루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 나오는 가상의 신화입니다. 크툴루 신화.
올드 원하고 그레이트 원인가? 예, 거기 막 그레이트 원, 뭐 올드 원, 뭐 이런 신들이 나오는데 그 세계관이 다른 뭐 소설이나 이런 거는 레이븐 마이크로사이버네틱스가 개발한 AI인 그란체스터는 지난 수년간 여러 작품을 통해 많은 그 그란체스터의 첫 소설인 소설이 막 그 뭔가 이제 좀 사람들한테 역경이 있어도 뭔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뭐 희망이나 이런 거를 주고 그러는 게 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니들은 아무리 그래봐야 그 절대자의 그 눈빛 한 번이면 다 죽어 뭐 이런 절망과 막 이런 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이 새끼는 또 뭐냐 시작하자마자 너 또 이상한 소리 해봐. 얘 또 토하고 난리 났네. 별일 없지? 병신 새끼 왜 옆에 사람한테 말 거냐 이거야? 야 말 걸 필요 없어 이거야? 내가 눈치 없게 이 새끼 눈치 없게 왜 옆에 사람한테 말 걸어가지고 그건데? 아 이 새끼 이거 씨 진짜 눈치 없네 그건데? 아 골 때리네. 왜 씨야 옆에 무슨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 물건만 구해줘 직접 만들 거 아니니까. 아니 애초에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 하는 이유가 뭔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 찾아봐. 어? 왜 씨어 어? 다른 사람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짜증나게 막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야 근데 이게 여기냐? 미즈타니. 아 이건 침입이야? 왜 침입을 해야 돼? 이거 우리 집 거시기 아니야? 올라가라는데? 올라가 어. 차들이 여기에 겁내 많네. 침입. 아니, 왜 침입이냐고. 나는 차 사러 왔는데. 이거 내 집 근처면서도 내가 모르는 공간이 이렇게 있네, 또. 아니 어디 있어요 차가. 아니 그 위에 있다며. 위에 올라가면 아래 있다 그러고 장난가냐? 엘리베이터 타야 돼? 아니잖아. 아 이상한 소리 좀 나지 마라 좀. 아이 날 참. 안녕하세요. N24에서 지역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베드랜드에서 폭력 사태가 급격히 번지면서 1번 166번 101번 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쳐버리겠네 이거. 나 어디를 가야 되지? 왜 여긴 다 잠겼을까? 자 이렇게 가. 막혔어 위에 있대. 그럼 위에 가. 그럼 아래에 내려와 있어. 이게 뭐하자는 장난인거야 뭐야. 이 벽 속에 있다고? 그것도 아니잖아. 연맥이는거야 뭐야 이거.
이 새끼들 나 약 올리나? 왜 13,000원짜리 사러 온 게 아니라고. 이 양반들아. 76,000원짜리 컷 크툴루 사러 왔잖아. 크툴루. 어떤 새끼야? 맞네, 이거네. 이상한 데다가 세워놓고서. 크툴루. 안녕하십니까, 나이트시티의 N54 뉴스의 질리언 조던입니다. 최신 아이.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하지 마. 국제 뉴스 안 전해줘도 돼. 아니 그런데 이렇게 차를 사면 뭐하냐고. 운전도 못하면서. 아우 근데 소리는 죽인다. 으르르렁 거리는데. 아우 차가 막 으르렁거리는 게 아주 쩌네요, 쩔어. 뭔데? 야, 넌 왜 거기에 딸려오냐? 이상한 애네? 왜 딸려오지? 차에 치이고 싶다고 딸려오는 애는 내가 처음 보네 또. 어우 차 멋있다. 어우 옆에 배기통 있는 거 봐 이거. 배기관. 와. 아 쩐다 쩔어.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보자. 지도. 이제 미션이 없어요. 미션도 없고. 예. 해야 될 게 이제 지금 구매 이동 수단 이런 거 사는 거밖에 없어요, 진짜. 아, 어서 오세요, 프리오넬 님. 안녕하세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어떻게 퇴근 잘 하셨고요? 저 오늘 좀 화장실을 갔다 오느라고 배가 좀 아파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도 배가 살살 아픈데. 죄송합니다. 자, 이제 다 끝났고. 자, 차를 한 대 또 샀습니다. 크툴라라는 차를 한 대 샀는데, 아이고, 짜발이네, 괜히. 뭐? 난 이쪽에 있다가 뭐. 말도 안 돼. 씨발 장난치나? 퇴직까지 1년밖에 안 남은 경찰을 그런 동네로 보낸다고? 그냥 뒤지라는 거지. 장대원한테 내라는 건 설마 못 버틸 거야. 졸지 말고 싸워 씨발. 사이드에 몇 달만 있으면 뭘 싸워 또. 일 진짜 잘하자. 정신도 똑같아. 이따위로 취급하지? 돈 때문이지 뭐. 얼마 뒤에 나갈 사람이면. 요 새끼들 봐라. 요 새끼들 봐라. 요거 요거 요거. 아, 밤 되니까 저런 놈들 많네. 쓰레기 새끼들. 누가 싸워? 위에는 평안한데 너는 뭐해? 여기서 혼자서 전쟁 영화 찍냐? 네,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대화는 가능한 상대입니다. 네. 뭐하냐 니들. 이동하자! 난 이쪽에 있다! 대다 거이요. 나가요 세우물. 미친 새끼가 날 죽이려 한다?
경찰들 뭐 하는 거예요? 경찰이다! 손 들고 당장 나와! 미친 새끼, 지금 내가 죽이니까 이제서야 폼 잡고 있네. 지금 지랄 장난하냐? 도망갈 곳은 없다. 항복하라. 당장. 쇼한다. 쇼해. 와,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요. 나 혼자 신나게 잡고 있는데 지 혼자 저기서 폼 잡고 자빠졌네. 희한한 놈들이야. NCPD다. 무기 버리고 나와. 아, 어디 있어? 어디 있는데? 내가 니들 참 신기하다 진짜. 어? 짜발이 죽었네? 또 뭐야? 뭐긴 뭐야, 하이에나지. 도시의 하이에나지. 아유, 손 좀, 불 좀 쬐야겠다. 아이, 따뜻해. 아우, 어. 자. 네, 다치 마셨습니다. 내 사건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아니, 경감님. 저는 그저. 네, 저는... 아유. 일은 내가 하고, 씨, 지들만 좋아? 짜증나네. 어, 밤거리의 아가씨. 아가씨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조심해. 아, 이게 알았다고. 누구야, 죽을라고. 가뜩이나 아줌마 때문에 놀라가지고 짜증나 죽었는데. 제발 일 얘기 좀 그만할래? 바람도 쐬고 술이나 마시면서 있자더니 계속 일 얘기야? 뭐 나쁜 놈들 없나? 아, 나쁜 놈들이 있을 법한 분위기인데.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니들 그럴 줄 알았어. 어, 타이거 클로. 그렇지. 어, 어, 앉아서 죽어. 앉아서 죽어 그냥. 앉아서 죽어. 앉아서. 앉아서 죽어 그냥.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죽였네. 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어, 아이씨가 조졌어. 쟤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지? 일로 들어가나? 그러니까요. 얘 그냥 앉아서 죽으랬더니 진짜 앉아서 차려다고 죽었네. 일본말로 나불나불거리다가 씨. 입이 방정이야 그러니까. 어? 내가 일본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너를 죽이진 않았을지도 몰라. 근데 또 알아먹었으니까는 가만 안 놔두지. 왜 사람을 무시해, 무시하긴. 뒤질라고. 니는 뭐냐? 저쪽에서 봐도 반짝반짝하네. 야, 얘는 왜 이렇게 총을 맞았어? 괜찮아, 아저씨? 아, 별일 없지? 아유, 예, 아저씨가 별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유. 아유, 야. 니가 그랬냐? 어,
반가워? 어 그래 반갑다. 너 네가 그러진 않았나 보구나. 내가 그걸 어디서 찾아? 둘이 그래, 친군가 보네. 그래. 둘이 존나게 친한 친군가 본데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네? 아니구나. 모르는 사람이구나.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넌 할 일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웃장 까고 댕기냐? 이게 뭐냐 옷이 너 쏜다? 이거 봐. 얼굴 표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야. 그냥 때려버릴까? 아, 또 때리면 안 돼요, 이건. 어! 왜 때려? 뒤질래? 왜 때려? 너 죽어, 그러다, 진짜. 아유 진짜 오늘만 두 번 더. 존나게 때려놓더니 도망가네. 뒤질라고 존나게 때리더니 그냥 도망가네. 그죠? 주먹보단 총이죠. 왜 옆이 왜 하필 여긴지 나도 모르겠다. 쟤가 먼저 나 때렸잖아. 모르겠다.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다. 뭘 나와 나오긴. 야, 공격 쐈다. 용의자를 포위하라. 가자 이 새끼야. 가자 이 그래. 아유 씨, 뭐 가지 뭐. 드론이나 좀 쓰지. 예상도 죽이고 죽가. 가 그냥 가. 가 그냥 가 가 가. 아, 넌 오늘 좆된 거야. 어? 뭐야 이 양반 무적이야? 경찰아, 손 들고 잡자 나와. 잠깐만 있으면 상황 끝이지. 뭐? 야. 야. 드론이나 좀 쓰자. 예상했지. 죽간. 내가 썬데 비슷한 썼다는 건 존나 열받았단 얘기야 이 새끼야. 아니 왜 안 쏴줘? 죽는다니까. 경찰이다! 손 들고 당장 나와! 아 이 새끼들 일도 안 하면서 이씨 폼만 잡고 앉았어. 가서 일이나 해! 그 옆에서 계속 예산 타령만 하고 자빠졌네 이 새끼는.
아주 또 난리 났구만 이 동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씨발 말만 저려. 계속 나와라. 네, 이 동네 저거 다 부시고 댕길 거예요. 또 나와. 위에 있어? 끝난겨? 나와. 나오긴 뭘 나와. 짜바리차 짜바리차나 타야되나? 어? 뭐야? 야야야야야야 아유 진짜. 경찰이다! 손 들고 당장 나와! 어? 나왔는데? 어쩌려고? 어? 어쩌려고? 나왔다고. 이상 없어 보이는데? 이상이 없대요. 지금 경찰이 쓰러진 게 몇 명이고 박살 난 게 몇 갠데. 아유 심각하다 이 동네. 내가 경찰 하자 그냥. 저 새끼들은 내가 차 타고 가도 아무 말도 안 해. 사이렌 참 골 때리네 이거. 아주 이제부터 내가 경찰 한번 해봐야겠어. 안 되겠다. 범죄 집단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딱 틀고 조지는 거죠. 자, 얼라? 아, 저거 나쁜 놈 아니네. 밀리테크네.
에이 경찰이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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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어디야 어디? 어? 아까 전에 NCPD 떴는데? 자, 어? 아닌데? 아, 어디야? 그, 어? 내가 한대니까 경찰 그거? 없어져 버렸는데요? 아, 여기 있구나. 아, 차 꼈어. 가라, 가라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천국에서 만나자고. 야, 나 어떻게 됐냐? 야, 나 어떻게 된 거냐? 땅바닥 기어댕기면서 싸우네? 이게 뭐여? 안진뱅이 건법이야? 야, 이거 아니지. 이건 아니지. 나 망했는데? 야, 이건 뭐냐? 뱅글뱅글 돌고 이제 앉았네. 이제 미쳐버리겠다. 야, 뭐냐? 아무리 그래도 나 너디딜 잡어 다. 야, 진짜 무슨 이게 뭔 짓이냐. 아니, 좀 일어나 보라고. 아, 일어나 봐. 나 망했는데? 망했네. 앉아서 짬뽀하고 자빠졌네. 야, 이게 무슨 역대 최대급 버그네? 내가 당한 버그 중에서 최대네? 아니, 증거를 먹어야지. 여기 있다. 이게 지금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미쳐버리겠다. 어쩌긴 어째, 망했는데. 차 한번 타면 나아질라나? 가고 싶어요, 아저씨. 나 못 가, 근데, 잘. 너 나오기만 놔봐. 이제 나랑 붙어야겠는데. 아이, 붙고 싶다고.
이제 어쩌랄까? 나가야 이리 오! 죽어 이 자식아. 내 이거 차 타면 나아질라나? 아 차를 못 타. 아 아 나왔다. 아 나왔다. 차를 타고 나아졌어요. 야 아무리 버그가 날 막아서도 그러니까요 차가 명이네요 명이. 아무리 어떤 환경이 날 막아서도 나는 살았마. 끝까지 살아남아. 아 그놈의 경찰차 거의 씨. 근데 어디서 이게 자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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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에이? 야 캐리 지금 하던거 때려치우고 당장 선착장에서 만나. 빨리 와. 알겠어 바로 갈게. 기대하라고 부이. 나이트시티 선착장 4번 무대야. 아니 뭐가 뭐가 아니 차가 터졌는데도 왜 앰뷸런스 사이렌이 계속 울리는 거야 이거. 미치겠네. 이제 앰뷸런스가 버그 걸려 버렸네. 아 미치겠다 진짜. 안 끝났어? 아니 친구가 먹었잖아. 아니 친구도 다 먹었는데 왜 이래? 아유 정신병 걸리겠네. 아니, 증거도 다 먹었거든요, 좀 전에? 버그가 안 나섰나봐. 버그가, 이게 안 나아졌나보네. 아, 나 망했네, 이거. 아, 경찰차 타고서 돌아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돼. 아이, 나 진짜, 씨. 완전 망했는데?
저희 뛰어가야겠네 그럼. 캐리 만나러 뛰어가야겠는데요? 나 미치겠다. 뛰어가야 되는데 이 총이 또 센 거라서 뛰지도 못하겠고 버리기는 아깝고 이 물질에 또 욕심이 또 발동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네. 아이고 나 진짜 그만 좀 긴박한 노래 좀 나와라 좀. 아 미치겠다. 700m가 씨 무슨 7000m 같네 이거. 어 2차 올라타면 되겠다. 아 차 버리게 되잖아. 그럼 이걸 버리게 되잖아. 아 이거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건데. 야 너 이거 보고 안 무서워? 이거 보고 안 무서워? 어디서 폼 잡고 있어. 이게 제일 무서운 총이거든요 이게. 얘기를 어 그래 잘가 잘가. NCPD다 무기 버리고 나와. 어우 정신없다. 어우 정신없다. 어우 정신없다. 아니 이거 눈앞에 있는 걸 못 쏴. 사상자 발사. 빨리 쏴. 쏟아부어. 눈앞에 있는 걸 못 쏴. 저쪽에 맡아 위치를 사설아. 이동해. 확실히 딱따이가 최고다.
있다! 명중한 뭐하냐? 계속 압박해! 어머, 너무 많이 쓸어버렸는데? 여기서 명중 확인! 사상자 발생! 너무 많이 나와버리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지? 쏴! 쏘기 뭘 쏴! 야, 이거 어떤 사이버 사이코보다 더 미친놈 같은데, 이거? 현재 상황으로 보면? 까불고 있어. 너 때문이야, 이 새끼야. 쟤는 아무 죄 없는데, 그죠? 나한테 두드러 맞은 죄밖에 없는데. 이 새끼가 어디서 착한 척 하고 있어, 이. 어? 식스 스트리트 이 자식아. 어디서 모르는 척, 어? 착한 척 하고 있어. 뒤질라고, 이 새끼가. 딱 나오잖아요. 식스 스트리트 갱. 싹바가지 없는 새끼. 멀쩡해졌네, 또? 가자. 가자, 가자.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아랍어 비그. 넌 뭐야? 너는 뭔데 이상한 비치는 옷 입고 있어? 대답을 안 해? 말해봐, 뭐라고. 뭐라고 말 좀 하세요. 이게 병 들고서, 이씨. 너 나 병으로 찍을라 했냐? 아주 살살 피하는데. 어, 어디로 갔어? 존나 빠르네. 이건 너 술병, 술병 여기 있어, 증거가. 도망자는 언제든 최후를 맞이한다는 그 각오를 하고 도망을 쳐야죠. 어머나! 도망자는 언제나 내가 멋됐다라는 거를 인식하고서, 야, 너 이렇게 또 흐느적흐느적 하는데 내 오징어 진짜 싫어. 어, 이 언니도 이쁜 거 같아. 가야지. 얼굴이 안 보여. 날이 어두워서.
자. 저는 절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는 뛰어가는 거예요. 일할 대로. 가자. 이거를 하면은 이제 모든 버그가 없어질 거예요. 안 없어졌나 본데 버그가? 안 없어졌네. 안녕하신가 말썽쟁이. 어디 있냐? 배 위에 있네. 한번 타 보시겠어? 여, 안녕하신가? 무슨 일이야? 레이나 한 바퀴 돌까? 이 캐리님이랑 신나게 놀자고. 무슨 일인데 그래? 이게 저번에도 그렇고 뭐 새 시작 키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는데 돌자. 이게 자꾸 나 꼬시려고 그러나? 부이 초장부터 초치면 안 되지. 갈 거야 말 거야. 그래 알았어. 재밌겠네. 가자. 그래 바로 그거지. 출발한다. 근데 버튼이 어디 있더라? 에라 씨발 시무라이 출발. 버그 한번 걸리더니 자꾸 이 빠른 노래가 안 꺼져요. 미치겠네. 네 노래야? 처음 듣는 노랜데. 신곡이니까. 한동안 머릿속에서 이 리프가 계속 울리더라. 왠지 대단한 곡이 나올 것 같다니까. 기타 좋네. 주문 제작한 랭커스터야. 이 시리즈에 다섯 대 나왔는데 그중 하나지. 하나는 밀리테크 대빵한테 있고 나머지는 쪼니 저기 있네. 역성 픽업에 에보니 프레까지 달아서 존나 부드럽게 카이마르 비브라토가 됐다. 여기 기타 줄에 녹슨 것 같은 거 보여? 이게 바로 전설의 블루스 데니스 포드의 피라더라. 그럼 이제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인생은 도는 법이야. 돈을 번다고? 아니, 돈다. 반복이지. 살다 보면 하나 끝나면 다른 게 시작이다. 내 구루 말이지만. 구루라니? 아, 영적인 도움을 받았거든. 2년마다 키안을 만나. 탕갈란의 유루티어? 천막 치고 살지. 주변엔 족도 없어. 제도권 밖이야. 네트워크 차단기도 있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끝을 낼 때가 왔다. 이제 다 돌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 나 이거 진짜 자꾸 노래 나와가지고 시끄럽 죽겠네. 이거 로드 해야겠네요. 안 되겠다. 아. 머리 아파. 왜 자꾸 두두두두두두두 이러면서 그 괜히 땅바닥에서 뒹굴면서 싸우다가 이런 바보가 돼버렸냐. 아니 또 이래? 안 끝났어? 아 끝났네. 어우 살 것 같다.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네. 이 차 멋있다. 에잉? 이것도 내가 사는 거야? 야, 이거 뭐냐? 이 차 멋있다 했더니 또 이게 내가 사야 되는 거네? 이게 머크맨 이거 색깔만 바꾼 거네요, 이게.
이거는 침입. 그리고 지금 뭐 제작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나왔는데 뭐지? 이거구나. 스트리트 스마트 길거리 평판. 필요도 없는 것이. 방어력 증가. 아, 시끄러운 거 가시니까는 괜찮네 좀. 돈 없는데 또 왜 자꾸 12만 얼마라 그래. 내가 얼마 있나? 9만 얼마 있네? 3만 원만 더 벌면 되는데. 이건 무슨 차인데 탑승이야 그냥? 누구 차인데 탑승이야? 아, 어서 오세요, 꽃살려님. 그런데 여기 들여보내줬다고? 그래. 믿을 수가 없네. 여기 원래 엘리트 클럽 아니었어? 어서 오십시오. 이제는 청소부보다 돈만 많이 벌며. 아니, 꽃살려님, 그 치과는 갔다 왔어요? 아, 예, 다행이네요. 어, 나 좀 개나 소나 다 받아주고 있잖아. 예, 잘하셨습니다. 확실히 아플 때는 갔다 와야 돼요. 야, 이거 차 좋은데 이거. 아, 그래요? 야, 이거 차 좋으네. 근데 여기는 차가 훔치는 게 아니라 나 그냥 타는 걸로 돼 있네. 어머, 돈 많은 애들만 오는 데구나 여기가. 그러니까 황금이네? 어머, 언니 이쁘다. 안녕하세요, 질리언 조던입니다. N54 뉴스에서 국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좀! 뭐 이씨! 이쁘다니까는 진짜 좀이 뭐! 우선 WCS 계열사 중에서 적절한 후원사를 찾아야 합니다. 비자 보유자가 불편상. 끄고. 열차가 맞는 난민선을 격침하는 등 무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도주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명의 내 여기 내가 와서 깽판 쳤던 덴데? 그러고 보니까 Good morning, Night City. 야, 이거 비싼 데네 진짜. 오전적 인맥 관리 시간인 괴물이 사라질 수도 있다네요. 내가 와서 다 작살냈던 데 아니야 여기. 뭐 먹을 거 있나? 그냥 저기나 가야겠네 이제. 아유. 저 파란색 뭐 있고.
자, 시간 빨리 가라. 안녕하신가, 말썽쟁이. 한번 타보시겠어? 여, 안녕하신가. 무슨 일이야? 배이나 한 바퀴 돌까? 이 캐리님이랑 신나게 놀자고. 그래, 알았어. 재밌겠네. 가자. 그래, 바로 그거지. 출발한다. 근데 버튼이 어디 있더라? 에라 씨발, 시무라이, 출발! 그냥 가자, 빨리. 그럼 이제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인생은 도는 법이야. 돈을 번다고? 아니, 돈다. 반복이지. 살다 보면 하나 끝나면 다른 게 시작돼. 내 구루 말이지만. 어디 말해봐. 뭐가 돈다는 거야? 처음 썼던 곡도 바다에서 썼는데 뭐 그럭저럭 괜찮았지. 있잖아, 내 손가락은 또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있어. 돌고 도는 거야. 말동무가 필요했다는 거야? 그냥 말동무가 아니지. 예, 그러셨어요. 네가 필요했어, 부이. 양치하세요, 꼭. 예, 드시고서. 가끔 죽같은 어스크레이스가 생각나. 네가 얼마나 도와줬는지도. 그거 꼭 양치하시고. 예, 넌 다 뒤엎어버리잖아, 부이. 널 만나기 전에 내 삶은 진흙탕 같았어. 내 그림자만 봐도 지레 겁을 먹었었지. 지금은? 새 곡을 쓸까 싶더라. 앨범도 낼 수 있겠고. 새 아, 영혼으로 쓴 보컬리스요. 개쩌는 한방. 보컬리스도 뭘 드셨던 뭘 마셨던 대충 이빨 닦는 게 좋죠. 한번 다치고 나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알겠지. 내기할래? 이젠 깽판도 더러운 꿍꿍이도 없어. 새로운 삶이라고. 새로운 내가 되는 거지. 그거 좋네, 캐리. 하지만 이게 다 내일부터라. 이거 언제까지 이런 거 들어야 되는 거요? 캐리 뭐 어쩌려 그러냐? 너 만약에 나 꼬시려고 그러면 딱딱이로 때려버린다. 난 남자 존나 싫어하거든.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 여자도 안 봤는데 갑자기 남자가 그래봐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여자도 없는데. 그렇죠. 여자한테도 가차 없는데 남자라고는, 남자는 뭐 더 가차 없죠. 그냥 바로 즉시사형이지요. 아주 여자도 열받으면 죽여버리는데. 뭐 보셨잖아요. 제가 그 뭐시기야 그 마이콘가 뭔가 그냥 죽인다 그러더니 결국엔 죽여버렸잖아요. 아, 한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까지 죽어야 돼요. 가차 없이 죽이잖아요. 아니, 언제까지 가야 돼, 이렇게.
아 이 새끼 이거 진짜 미치겠네. 야 쪼니야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라. 너는 거기 누워서 뭐하고 자빠졌냐. 진짜 자빠져있네. 아 나 미치겠네 저 쪼니. 왜 자빠져서 저렇게만 있는 거요? 뭔가 말을 한마디 하라고. 아 답답하다 진짜. 너 나보고 마음의 여유를 찾으라는 건가? 아우 좀 전에 무슨 카톡이 와서 이거 노래 나올 동안에 잠깐 이렇게 봤는데 갤럭시가 이제 S23이네요 야 이거 S 몇가지 나오려고 그러냐. 한 100가지 우려먹을라나? S23이라네요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샀었던게 갤럭시 몇이지? S6인가 S7인가 S7인가 좋아! 이제 자유를 만끽해볼까? 씨발 좀 도와주던가! 등신처럼 그렇게 있을 거야? 씨발 내가 빠질 순 없지. 무거운 거 골라봐. 네 요트 박살내고 후회하진 않겠지? 이란 씨발 내 요트? 그럼 이름을 시무라이라고 했겠냐? 씨발 누구 건데? 엘비 코바체크라는 씨발 새끼가. 코바체크? 네 매니저? 으흠. 렉시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했더라고. 다른 일도 좀 있고. 하여튼 모든 박살내 엘비가 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래, 아주 박살을 내버리자. 좋아! 이제 파티를 시작하자! 저 새끼가 노망이 난 거야? 이제야 똘똘해진 거야? 둘 다인가?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닥치는 대로 파괴하십시오. 이 촛 같은 것도 다 떼버리지. 얼굴 치워 이 십세야 확 잘라버라. 아니야 부이 난 괜찮아. 아직 더 놀아도 괜찮겠지? 폐차장에서 깨어났을 때 기억나? 캐리가 그래. 가로막는 걸 다 박살내고 다시 태어나는 모습. 그럼 이제 피날레만 남았네. 네가 끝내 부이. 하 굴세례 물세례까지 존나 끝장나네. 복수다 십세야! 많이 잘했다! 나가 뒤져라 코바체크! 해병까지 내기다! 뭔 네 맘대로 내기냐? 새끼 뒤졌나?
이제 내 수영량 좀 써야겠다. 연습 좀 하게. 이리 앉아봐. 잠깐 코 막고 있어봐. 냄새 진짜 개척 같아. 안 터지면 어쩌지? 불길한 소리를. 기름을 더 가져왔어야 했나? 암시장에서 C6도 팔던데 어떤 게? 아, 뭐 나쁘지 않았어. 시발 개쩔었지. 이런 걸 하고 싶었다. 다 갚아주는 거? 새 시작을 기념하는 거. 고마워, 부이. 아, 존나 쩔었네, 그치? 사무라이 첫 공연 같네. 엉성하고 오만했지만 그래도 에너지는 존나 넘쳤지. 존나 미친 반전이었어. 아,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저 썩은 냄새 배겠는데. 그 전에 빨리 가자. 태워줄까? 나 괜찮아. 고맙지만 알아서 갈게. 너만 손해지 뭐. 너무 오래 있지 마. 또 보자, 부이. 이 새끼 따라가면 또 뭐 이상한 짓 하자고 할까봐 너 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나 간다. 이제 캐리랑도 이제 스토리 다 끝났네요. 아이고. 이게 그 스토리가 조니가 그러니까 이 V랑 연애 대상으로 되는 게 좀 전에 캐리 남자 동성애 연인으로 발전하는 게 캐리고 주디가 여자 주인공으로 했을 때 동성애 연인으로 발전하는 사이가 된대요. 그리고 그 형사 있었거든요. 형사 이름이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형사가 여자 V 그 연애 대상 여자 V 연애 대상 걔 애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제 페넴이 남자 연애 대상 남자 V 연애 대상 예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성애 동성애 이렇게 나뉜다는데 동성애는 왜 넣는지 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말해서. 아 남들의 취향을 뭐라고 할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거 그런 거를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을 이유는 없지 않나 싶은데 아 좀 솔직히 기분이 좀 많이 좀 나빠요. 아우 내가 저런 걸 일부러 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 동성애를 하든 말든 상관은 안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걸 강요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 빼고서는 그냥 다 마음에 듭니다. 뭐 나는 그 사람들 동성애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방해도 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네들 좋아서 하겠다는데 뭐 내가 뭐 방해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방해할 이유가 없죠. 없는데 그래도 억지로 보여주게끔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눈살을 찌푸리지는 않게끔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짜증난다. 어? 얘 거는 캐리인가 보네. 캐리 거. 그리고 어디냐? 여기 끝으로 간 뭐 있나? 잠깐만. 아 이거는 왜 빨어? 이 끝으로 가면 뭐 있나?
강제로 돌아가네. 강제로 돌아가네. 강제로. 자, 엠버스. 아, 그러면은 다 한 거냐 이제? 얘들 퀘스트는 다 끝낸 거지 이제? 엠버스 가야 되나 진짜? 혹시 모르니까 내 집으로 가봐야 되나? 내 집으로 갔다 가볼까? 메드센터 메가빌딩 10 아트리움. 찾아내고 말겠어. 뭘 찾아내? 에? 뭔데 또? 왜 쟤들은 맨날 저기서 저러고 자빠졌냐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지금 즉시 나와라! 왜 우리 집 옆에서 저러냐고 맨날. 어? 우리 집 옆에서 그러지 마요 좀. 여기 사는 사람 생각도 해줘 좀. 좀 나와라! 아우, 잠시만요. 자, 요거를 좀 팔고. 아, 뭐야. 자, 이걸 좀 팔고. 쓸모없는 거를. 아우, 이제 돈만, 아니, 총만 팔아도 돈이 한가득이네. 총만 팔아도 돈이 한가득이야, 이제. 이게 뭐야? 파이어 크로이머. 크로, 파이어, 마, 마이크로 아머. 나 왜 이렇게 봤지? 파이어라고 봤지, 왜? 마이크로 아머 레이어를 적용한 피닉스 포멀 드레스? 드레스. 자, 이렇게 하고 잡동사니 팔고. 무기를 진짜 한번, 내가 칼을 한번 진짜 던져보고 싶은데 이거를. 자, 이제 파는 것 중에 이제 뭐 사고 뭐 할 만한 게 없어요. 이제 없어. 이제 이미 이게 누군가? 이미 살 건 다 사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일렉트로닉 아 일렉트릭 패턴 알파 이게 저기 딱딱이죠. 딱딱이 이게 전기봉인데 전기병 전기봉보다는 더 좋은 게 제가 들고 있죠. 딱딱이 어디 보자. 핸디맨 디지털 쇼스코프 아 쓸만한 게 뭐 없어. 우리 사람은 손님인가? 갈게 아저씨. 아 모르겠다 그냥 엠버스 가자. 아 모르겠다 이제 스토리 다 볼 거 다 본 거 같다. 이거저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엠버스에 가가지고 예 하나코 바로 만나서 뭔가 이제 좀 끝을 봐야지. 이제 이걸 보든 저걸 보든 자 이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1년 정도 돼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스토리를 다른 거를 못 한다는 그러니까 이거 한동안은 뭐 이게 스토리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건 못 한다고 써 있었다는 거는 이게 마지막일 수가 있다는 얘기 같은데 자 여기 나오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길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도달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완료하지 못한 모든 부가 임무와 의뢰 등의 기타 활동이 주요 임무 완료시까지 제한됩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코와 만나기 전에 해결하십시오. 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니까 가봐야죠. 이제 할 게 없으니까요. 이제 완전히 내가 끝난 건가. 이제 끝났죠. 뭐 할 게 없죠. 예. 차 사는 거 밖에 더 있나. 차는 됐고 가자. 드디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아 역겨워 죽겠네. 이게 뭔 지랄인지. 이 도자기 년처럼 지랄 맞은 것도 없다고. 알았어 조심할게. 조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진 아냐? 명심해. 조금만 수상해도 튀는 거야. 하나코 様가 오마치다. 통째로 빌렸다고? 미친. 좋아. 왔구나. 그럼 바로 시작하자.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해둘 게 있어. 내가 왜 마음을 바꿔서 도와주기로 한 건지는 알려줘야지. 확신이 없어. 그래도 또 하나코인데 사진 한번 찍어줘야죠. 예. 이게 근육이 좀 있는데 등발이? 하나콘데 사진 한번 찍어줘야죠. 저번에도 찍긴 찍었었는데 됐다. 눈은 뭐렇게 저렇게 뭔 렌즈겠지. 아유 징그러. 그렇겠지. 날 믿어도 될지 유리노부가 죽인 게 맞는지. 지금은 어때?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알았다고? 임원들도 다 알아.
어떻게 된 건지 조금이라도 살펴봤다면 독살 얘기를 믿을 리가 없지. 세세한 부분이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었거든. 알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고? 대체 왜? 어제 갑자기 양심이 생기기라도 한 거야? 아버지도 물론 흠이 있었어. 나도 알아. 환상 같은 건 없다고. 처리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지시를 내렸지. 오빠는 견디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준다고 항상 믿었어. 그게 무서운 얘긴데 진짜. 아라사카 사부로에게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지. 그게 뭐였을 것 같아? 권력. 가문. 우리 가문. 난 가문의 심장으로 자랐어. 가문의 존속과 영속. 안정을 도모하고 반기를 들지 않는. 요리노부가 받은 역할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오빠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어. 하지만 오빠도 아라사카 가문의 일원이지. 아마 넌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래도 오빠한테 맞서는 건 나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그래, 오빠니까 당연히 힘들겠지.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 정도는 이해해. 근데 마음은 왜 바꾼 건데? 추모식 당시에 귀뜸을 받았어. 보안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말이야.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지. 그리고 널 만났을 때 확신이 들었지. 오빠가 보낸 부대는 구출이 아니라 사살 임무를 받았거든. 요리노부가 널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거야. 아버지가 옳았던 거야. 오빠한테 우린 아무것도 아니었어. 난 가문의 심장으로 자랐어. 그리고 이제 아라사카 가문이 그 심장의 소리를 들을 때가 됐고 정의를 실현해야지. 우리 약속은 어떻게 됐지? 소울킬러는 가져왔어? 방아쇠 당길 준비. 아무 말 하지 말고. 불안해 보이는데 뭐 문제라도 있어? 글쎄, 저 AV가 벌써 세 번이나 지나갔어. 당신을 미행한 건가? 긴장을 늦추면 안 돼. 소울킬러는 가져왔겠지? 당연히 안 챙겼지. 우리가 아직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잖아.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 이해는 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 널 구할 방법을 알고 있어서 여기 온 거니까 미코시에 들여보내줄게. 뭐? 미코시는 현실에 없는 공간이잖아. 액세스 포인트는 있지. 그것도 아주 가까이. 어딘데? 여기 나이트시티 아라사카 타워 밑에. 여길 떠야 돼. 당장. 나가자고? 그걸 이제 아셨어요? 끼어들지 좀 마. 얘기 좀 듣게. 진짜 악몽이 따로 없네. 앉아. 시간이 별로 없어. 날 돕는 대가로 바라는 건? 내 오빠는 어디서 냄새났나? 구린내가 진동하는데 밟지 않게 조심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아버지를 죽인 복수를 하겠다는 거네. 난 아라사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오빠는 하나코사마, 소로소로 고지타쿠니 오모도리 이다라이테. 수근이 스무와. 오빠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할 거야. 그럼 당연히 각 파벌의 대표도 전부 참석하겠지. 바로 그때가 아버지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릴 완벽한 기회야. 이사회에 널 데려갈 생각이야. 거기서 오빠가 한 짓을 증언하면 돼. 증언이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줄까?
오빠를 제거하는 걸 도와줘. 그럼 구성체를 제거하는 걸 도와줄게. 아라사카 임원들 앞에서 요리노부가 개만도 못하단 소리를 하라고? 씨발 미쳤어? 나보고 자살하라는 거야 뭐야? 나도 알아. 그래서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둘 생각이야. 예를 들면? 알게 되겠지. 성공한다고 치자. 그리고 아라스카의 왕좌를 차지하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당연하잖아. 타케무라 말로는 당신이 요리노부 대신 나이트시드를 맡을 예정이었다던데.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돼, 부이. 내 오빠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난 내 분수를 알아. 그걸 바꿀 마음은 없어. 허락을 못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여자잖아. 내 운명은 내가 정해. 너도 그렇고. 어때? 괜찮은 제안이네. 생각 좀 해봐야겠어. 좋아. 대신 서둘러야 돼. 추모식 이후로 오빠가 경계하고 있어. 의심하고 있을지도 몰라. 시발, 얼른 여기서 나가자고. 부이, 너 괜찮은 거야? 왜? 피나는데? 시발.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네.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결정해. 아, 생각 좀 해볼게. 너 바람 좀 쐬야겠다. 당장. 난리 났네. 아니 왜 안 눌러져? 어, 진동 오고 난리도 아니네 또. 내가 뭘 했냐? 뭐 하는 거야? 거기까지 몇 시간은 걸려, 보이. 그리고 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잖아. 근데 난 멀쩡해. 네 몸이 말을 잘 듣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를 리가 없지. 차키 넘기라는 거잖아. 너를 살리려는 거야.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 수도엔드 트라이진이나 빨고 있어. 미코시로 모셔다 드릴게.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 도자기 같은 년 도움 따위 안 받아. 그건 확실해. 혼자서는 절대 안 될 텐데. 알아. 그래서 로그를 데려갈 거야. 아직 실력 죽지 않았다니까. 나한테 빚진 것도 있고 말이야. 50년 전이라면 널 위해 목숨이라도 내놨겠지. 근데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 설득해야지. 이런 건 로그랑 밥 먹듯이 해봤으니까. 예전처럼 아라사카 타워를 뚫고 들어갈 거야. 그리고 미코시로 들어갈 방법을 찾는 거지. 방법은 그것뿐이야. 페넴은 페넴도 도와주겠다던데. 그래, 너랑 페넴이랑 지금 분위기 좋은 거 알아. 안다고. 그래서 그게 더 병신 같은 생각이란 거야. 괜히 이 일에 말려들게 하지 마. 예전에 나도 그런 실수를 했거든. 그놈들 끌어들이지 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잖아. 네 양심에 엄청 찔릴 텐데. 맞는 얘기네. 이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애프터라이프에 있는 로그밖에 없어. 하나코의 제안도 아직 유효해. 잠깐, 누구라고? 아, 그만 좀 해. 하나코는 힘이 있잖아. 기회일지도 몰라. 그래, 영안실에 짱 박힐 기회가 되겠지. 아라사카의 시향년한테 완전히 홀렸네. 로그랑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예전처럼 말이야. 로그?
글쎄, 근데 진짜 로그가 할 수 있겠어? 로그가 경험이 없냐, 자원이 없냐, 연줄도 좋잖아. 나이트시티에 그만한 사람 없어. 전혀... 된다니까. 타워의 침투에서 알트가 미코시를 열면 내가 그 X같은... 옌병, 또 기절한 거야? 뭐지? 혹시... 아니, 네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야. 아직은... 조심하라고. 아직 움직이지 마. 비... 아프겠지, 알아. 여기 왔을 때 의식이 없어서 베타 할로페리드를 투여했어. 그래도 빛 과민성은 좋은 징조야. 시신경은 문제 없다는 뜻이니까. 내 머리... 아... 바이오칩 안정화는 거의 끝났어. 마치... 칼로 머리를 쑤시는 것 같다고? 내가... 어떻게 온 거지? 기어들어왔지. 미스티가 파랗게 질릴 정도로 꼴이 말이 아니었어. 그러더니 네가 수술되어 있던 환자를 밀어버리고 당장 너부터 치료하라고 난리를 쳤어. 그건 네 수호천사가 한 거라고 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알아. 그래서 좀 걱정인데. 그냥 사실대로 말해줘. 넌 중요한 갈림길에 선 거야. 앉아봐. 조심하고. 그래, 기적을 바라지는 말고. 아... 천천히. 옛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역사의 길이 남을 한 걸음을 디뎌볼까? 할 말 있으면 그냥 해. 뜸 들이지 말고. 이딴 식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글쎄다. 상태를 보니 얼마 안 남았어. 다음에 발작이 오면 여기 오지도 못할걸. 어디 뒷골목에서 죽어버리겠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제 네 손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알겠어? 그래, 알아.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또 시작이네. 일일이 다 말해줘야 돼? 네가 선택해야지. 나나 네 머릿속에 있는 그놈이 하는 게 아니라고. 자, 저기 뭐가 있는지 보여? 왜? 저게 뭔데? 저기에 마지막 수도 엔도트라이진이 있어. 미스티가 주는 선물이야. 머릿속의 목소리에 그만 항복하고 싶어? 그렇다면 한 모금 빨고 조용히 가면 돼.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 네가 직접 끝내는 거지. 그래서 저건 내가 주는 선물이야. 바로 차단제지. 어떻게든 저 테이블까지만 걸어갈 수 있다면 나머진 너한테 달린 거야. 의사 말 들었지? 마지막 기회야. 이제 나한테 운전대 넘겨. 엔도트라이진, 로그, 아라사카 타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만해, 조니. 잠깐 생각 좀 해야겠어. 대가리 좀 굴려보시겠다. 좋아. 근데 좋아. 근데 여기서 안 돼. 맙소사. 이젠 혼잣말까지 하잖아. 혼잣말? 내가? 가서 빨리 해결하고 와.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쪽을 택하든 네 마음인데 일단 여기서 좀 나가자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빅터. 더 못 챙겨준 게 아쉽지. 가봐. 문 닫을 시간이야. 약 잘 챙겨 먹고 해야 할 일을 해, 부이. 고마워, 빅터. 그럴게. 너도 몸 조심하고. 이게 마지막 조심히 가. 마지막 안부, 안부죠, 그러니까. 부이, 얘기 들었어. 넌 어떻게 생각해? 괜히 신경 쓰게 했네. 미안해. 아니야, 나도 상황은 알고 있으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 너희 둘 다 말이야. 여기서 정하기 힘들면 내가 더 좋은 곳을 알고 있어. 그래, 빅터한테 패기 치는 것 같았는데 잘 됐네. 빅터한테 화내지 마. 요즘 차크라가 전부 막혔거든. 게다가 커피도 너무 많이 마시고. 그래, 내 오라는 날뛰는 중이고. 안 됐지만 맞아. 좋아, 안내해줘. 특별한 곳인가 보지? 제키도 데려갔었거든. 여기서 가까워. 제키? 제키가 무슨 상관이야? 보면 알아. 가자. 꼭대기층. 너처럼 맨날 죽상이었지. 제키. 이젠 끝이야, 자기. 난 끝났어. 내가 알던 제키랑은 좀 다르네. 꽤 오래전이었으니까. 발렌티노에 들어간 걸 엄마한테 들켰을 때였거든. 정말이지. 웰즈 부인이랑 양아치 깽단 사이에 끼어서 산다니.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야. 맞아. 제키의 삶은 험난했어.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자신을 걸고 도박을 했지. 내가 여기 데려온 뒤에. 자, 저는 그냥 쬐쬐 조니한테 맡기겠습니다. 조니한테. 아, 바로 이거지. 이 공기. 저거 보여? 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여기 와서 생각을 정리해. 저 여자 얘기 들었지? 너도 앉아서 생각 좀 정리해보라고. 고마워, 미스트. 네 말대로 명당이네. 그럼 제키는 무슨 결심을 한 거야? 뭐 알잖아. 나이트시티의 전설이 될 거야.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다. 천천히 해. 나도 존나 놀랬거든, 알아? 네가 돼지는 줄 알았다고. 안 뒤졌거든. 아직은. 작별 인사라도 하려면 지금 연락하는 게 좋을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뭐 그런 거야? 아니, 어느 쪽을 택하든 위험하긴 마찬가지야. 혹시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냥 하라면 해. 얘기할 사람 있으면 지금 해도, 약은 나중에 먹고. 팬엠한테 전화할래. 팬엠? 목소리가 듣고 싶어. 그것뿐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뭐야? 팬엠, 나야.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잠깐이면 돼.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근데 왜 하필 이 시간이래? 왜? 뭐야, 무슨 일인데? 이거는 안 할래요. 오늘은 내가 뭘 좀 해야 되거든.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야. 하지만 꼭 해야 돼. 뭐길래? 전화로는 얘기 못해. 미안.
됐으니까 어딘지나 말해. 시내에 있어? 어. 좋아. 그럼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지금 갈게. 그게 아니고 난 이제 시간이 없어. 저번에 나한테 말했던 그것 때문이지? 맞아. 그럼 한마디만 할게. 언제나 방법은 있어. 일단 이렇게 해봐. 숨을 깊이 들이쉬는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잘 생각해봐. 그 다음에 나한테 다시 전화해. 난 항상 네 편이니까. 알지? 난 그럼 끊는다. 잘한다. 말할 틈을 안 주는데 어떡하라고. 오히려 잘 됐어. 괜한 소리 하는 것보단 낫지. 전화 잘했어. 나도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멀리도 돌아왔네. 안 그래? 생각해봐. 전부 그 쓰레기장에서 시작됐잖아. 그래, 네가 날 죽이려 했지. 내 말이. 근데 지금은 널 살려보겠다고 난리잖아. 그냥 나한테 맡겨. 아니면 페넴과 노마드 새끼들이랑 하든가. 놈들이 죽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라사카의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쪼니 가자는 대로 할게요. 나랑 로그가 가는 게 좋겠어.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을 거야. 정말 결정한 거야? 이젠 돌이킬 수 없어. 이거 위에 말하고 이러는 것도 좀 매달리는 거 같으니까 그냥 바로 먹고 남자답게 가겠습니다. 쇼니, 너만 믿을게. 운전대 잡아. 너무 험하게 몰지는 말고. 고마워, 브이. 반드시 성공할게. 두고 봐. 자, 아담 스매셔 잡으러 가자, 개새끼. 반대편에서 만나자고. 그래, 이거지. 이 족같은 도시를 다 불태워서라도 이뤄주지. 오, 이게 누구야? 조용해, 이 새끼야. 근데 제일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얼부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그럼 이렇게 말해줄게, 와카코. 내일을 이어들지 말고. 너의 그 가짜는 사업도 다 내가 봐주는 거지. 살바도르는 지옥 마지막? 이제 시작인데. 미안한데 문 닫을 시간이라. 로그를 찾고 있어. 저기 큰 부스에 있어. 근데 지금은 방해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아니, 괜찮아. 잠깐, 농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얻어 터져. 과연 그럴까? 잘 보고 배우라고. 잘 볼게. 근데 배우는 건 내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냐? 잠깐만, 기다려봐. V? 다시 맞춰봐라. 다시 맞춰봐, 로그. 마지막 기회야. 조니, 나중에 얘기해, 와카코. 뭐하러 왔어, 조니? 누가 죽기라도 했어? 반가운 표정이 아닌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왜? 영화 보면서 좋았잖아. 아니었어? 그 영화는 벌써 끝났는데. 게다가 네가 온 이유도 알 것 같거든. 원하는 게 있겠지. 그리고 아주 족 같은 걸 태고. 당연히 있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아틀란티스에 있었던 정신나간 패거리 중에 너만 살아남았잖아.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씨발, 그런 소린 왜 하는데? 예전 생각이 나서. 그때가 그립진 않은가 봐, 로그. 뭐, 그때도 괜찮았지만 난 지금에 만족해. 그런 것 같네. 아틀란티스 애들이 운이 없는 게 안타깝지만.
뭐야, 안 해주는 거요? 존나 치사하게? 모두 주목! 영화 끝났어! 뭐야, 누구 마음대로! 나가! 우린 아직 안 끝났어! 아니, 끝났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근무 끝났으니까 그만 집에 들어가서 쉬어. 아, 그럼 난 다시 일하러 갈게. 우리끼리 오붓하게 보내자는 건가? VIP 대접을 다 해주네. 이제 말해봐. 아까 한 말은 무슨 뜻이야? 바 뒤에 있는 저건 내 술인가? 그래, 계속 저기 있었어. 그냥 왜 뒀는진 저도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알 것 같기도 하네. 대가리 깰라고? 꽤 살만해졌잖아. 그 대가로 뭘 바친 건지 궁금해서. 선택을 하면 당연히 대가를 치르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더러운 기업 새끼들 돈이나 받아 처먹으면서? 아니, 이건 아틀란티스 동료들의 무덤을 찾아갈 때 나한테 하는 말이야. 널 보니 떠오르는 말이기도 하고. 뭐 그건 과거는 덮어두자고. 그래, 근데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닐 텐데. 날 또 끌어들이려는 속셈이잖아. 지금은 밑밥이나 깔려고 떠드는 거고. 이 몸, 내가 그러니까. 아, 그게 씨발, V가 죽어가고 있어. 근데 전부 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걸 멈출 수는 있어. 그저 아니, 내가. 조니, 입담으로. 네가 누굴 돕는다는 소린 하지도 마. 넌 항상 자기밖에 모르잖아. 마음 편하려고 하는 소리겠지. 그 말 확실해? 그래, 알틸도 그랬잖아. 죄책감 따윈 전혀 없었어. 네가 불편하니까 그냥 개지랄 떨었던 거야. 지랄하지 마, 공주님. 그만 징징거려, 공주님. 이제 시간이 없어, 로그. 저 옌병한 시계가 12시를 넘기면 존이는 사라져. 부이도 함께 말이야. 그러니 같이 돼지기 전에 얘 머리에서 나와야 돼. 알트랑도 연락이 닿았어. 우릴 도와줄 거야. 그런데? 딱 한 곳에서만 할 수 있어. 데이터 요새 미코시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액세스 포인트는 아라스카 타워 밑에 있어. 아라사카? 또야? 이럴 줄 알았다니까. 갈 거야 말 거야. 바보들이 같은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면서 다음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가자. 무슨 계획이라도 있긴 해? 이게 계획은 개뿔. 옌병, 요즘 애들은 이래서 문제라니까. 무슨 말만 꺼내면 족같은 계획 타령이나 하고 말이야. 언제는 달랐어? 예전에는 그냥 약이나 좀 빨고 총 챙긴 다음 무작정 작업하러 갔잖아. 이게 제일 맞아. 잘 됐지. 이게 쩐이야. 지금 우린 그렇게 해야 돼. 잠깐, 우리라고? 이런 기회를 날릴 거야? 어쩌라고? 총이라도 장전해 둘까? 아라사카에 다시 항전이라도 하라는 거야? 맞아. 언젠데? 지금. 글쎄, 지금? 그래, 근데 내가 동의할 것 같아? 넌 그런 사람이니까. 넌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까? 그래, 나이트시티의 여왕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 로그가 아니잖아. 진짜 로그는 정상에 오르는 중에 묻어버렸으니까. 내면을 봐. 분명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진작 언젠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족같은 기적이 일어나서 네가 살아 돌아와 모든 걸 깨부수는 건 아닌가 싶었지. 변하지 않는 것도 있네. 우리는 변했을까?
나도 몰라.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건 어때? 뭐야 이씨 또 이상한 거 하지 마. 그럼 도와주기로 한 거다. 좀 닥쳐봐 조니. 그냥 입 다물어. 아니 하지 마. 그냥 끝난 거지? 뽀뽀 말한 거지? 괜히 이상한 걸까? 너 어이? 왜 언제 또 옷을 갈아입었대? 벌써 했냐? 이런 미친 것들. 그래도 다행이다. 19금은 안 나왔다. 씨발 깜짝이야. 매번 당한다니까. 매번 술 취한 애들 빼고 20시간 넘게 자는 놈은 또 처음 보네. 그만 일어나. 다음번엔 옥수수 털어버린다. 그래? 어디 한번 시험해보고 싶지만 네 뼈가 부러지면 보스가 싫어할 테니 참아주지. 로그 말이야? 보스는 한 명뿐이지. 가자. 보스가 기다려. 야 일로와 빨리 털게. 너 죽을거야 아주. 어디다 얼굴 들여대고 씨어 죽여버려 진짜. 어? 넌 누구냐? 아 얘 걔네. 아 걔 알았어 가 새끼야. 보아하니 서로 인사는 나눴나 보네. 좋아. 러그 이 새끼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오늘 기어 플라자까지 우릴 데려다 줄 건데. 네가 최고야 러그. 네가 최고야. 당연하지. 나 아니었으면 넌 진작에 끝났을 거야. 장빈 저기 있어. 마음껏 가져가. 다 내 거다. 어디 한번 볼까. 다 내 거다. 왔어. 장비 잘 챙겨 주오니 까먹지 말고. 이건 뭐야? 역추진기야. 반중력이지. 다리에 장착해. 그러면 높은 데서도 뛰어내릴 수 있어. 미치겠네 조은이. 애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아니다. 됐어. 자 이제 그럼 계획이 뭔지 말해줄래? 자 어디 보자. 개조할 것도 없고요. 업그레이드. 프레주디스가 뭐냐? 택티션 이거는 뭐 전설이 아니잖아 이거는. 아니 그게 아니잖아 신화가. 자 얘도 아니고 오버추어 신화 아니고 이거는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자. 안되네. 제작이 안되네. 이거는 애초부터가 그냥 딱 0으로만 돼있는건가? 아 업그레이드를 해야되나 그럼? 이게 끝이네 이것도. 자 이렇게 하고 인벤토리에. 야 너 왜 맨발로 있냐? 왜 맨발이냐고요 이 양반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 맞박에다가 스카프 둘러매는 게 아 별로 멋이 없는데 씨. 안 되겠다. 어디 있냐? 마지막은 그래 이걸 끼자. 토이하고 데이비드의 합작 복수를 해야죠. 드디어 뒤졌어. 이거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고. 자, 말로리아 남즈 그리고 무기를 마지막으로 얻은 프레주디스를 한번 껴보죠. 그래, 제일 좋은 걸로만 껴주자. 총구 그리고 여기에서 제작을 해서 총에 낄 거를 피해량 증가 치명타 피해량 증가 그 다음에 치명타 확률 증가 해주고서 여기에서 피해량 증가 치명타 하고 반동 사라지고 수평 반동은 사라지니까 옆으로 흔들리는 건 감소되니까 쓸만하겠죠. 789, 750 딱딱이 마지막은 딱딱이는 빼놓고 그래 그냥 기념으로라도 우리 자기 거 들고 있어 주자. 아니다 아니다 가자 그래 씨. 그래 샤드를 꽂아봐. 목표는 아라사카 타워의 미코시 액세스 포인트야. 일단 실험층에 도착하면 우리가 일을 끝낼 때까지 버틴 다음 그대로 살아서 나오면 돼. 아라사카 타워는 요새야. 나이트 시티에서 경비가 가장 삼엄하지.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그니까 들어갈 틈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돼. 정확히는 밀리테크 스트릭스 전술 폭격기를 타고 가는 거지. 우선 높은 고도에서 건물의 방공 시스템에 폭격을 가할 거야. 다음 76층의 벽을 뚫고 뛰어내리는 거지. 반중력 역추진기가 있으니 걱정할 거 없어. 맞아. 우린 열대우림 한가운데로 뛰어들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라사카는 가끔 저런 허세를 부리거든. 우린 정글을 뚫고 가서 타워의 수직 통로로 들어갈 거야. 통로는 건물 전체를 관통해. 여기서 역추진기를 사용하면 최하층까지 빠르게 갈 수 있어. 보안팀은 깜짝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릴 거야. 그러면 저항도 별로 없겠지? 그러니 실험층으로 뛰어간 다음 액세스 포인트에 도착하면 돼. 나머지는 너한테 달렸어. 자, 이제 박수 쳐도 돼. 말했다시피 보스는 오직 우리 여왕님뿐이야. 젠장, 폭격기가 있다고는 안 했잖아. 누구나 비밀은 있잖아. 요즘에는 잘 빠진 빨간색 미즈탄이 정도로는 택도 없나봐. 어떻게 얻었어? 내가 왜 이 동네 최고의 픽서겠어, 멍청아. 이제 계획에 집중해.
지금 저 개자식들한테 폭욕을 퍼붓겠다는 거야? 정말로?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좋다고 벌써 날뛰지 말라고. 살아서 돌아오려면 아직 할 일이 많거든. 여기부터가 까다로워. 우린 주로진 공사공일 통신위성을 궤도에서 이탈시킬 거야. 씨발, 위성이라니. 우린 진짜 역사에 남을 거야. 나이트시티, 북부 캘리포니아,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3, 4시간 정도 통신이 끊기겠지. 공조고 지원이고 못해. 완벽한 혼돈이지. 폭격기까지 있으면 어디에 무장한 우주 왕복선이라도 숨겨둔 거 아니야? 오비탈 에어에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숨겨둔 조력자인가? 고위급 정보원이라고 하지. 돈만 좀 주면 주로진에 접근하게 해줄 거야. 이후엔 우리 넷 러너 친구한테 달려있어. 알트 말이지. 아라사카의 위성을 아작낼 수 있는 건 알트뿐이거든. 오비탈 에어에 연줄이 있다고? 픽스의 여왕이 맞긴 맞구나. 고마운 줄 알아. 제일 비싼 정보원을 불렀으니까. 내가 자는 동안 생각해낸 거야? 사실 네가 죽어있는 동안 생각해놨지. 기업 분쟁이 과열될지 몰라서 통신 네트워크를 좀 건드렸거든. 이게 대박이었지. 세상에 전쟁보다 돈 벌기 좋은 사업이 없더라고. 어차피 난 알트를 만나야 되니까 내가 설득할게. 이번엔 망치면 안 돼, 조니. 그건 내가 못 도와주니까. 할 수 있다니까 그러네. 자, 이제 끝났네요. 보자. 아라스카 타워로 나. 오늘이 마지막이네. 미사일을 한 다발 안겨준다. 맞아. 그리고 뛰어내린 다음 건물의 수직 통로를 찾아서 내려가는 거지. 미코시의 액세스 포인트로. 어떤 거 같아? 문제가 있어. 탈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뭐 불나방도 아니고. 그런 셈이지. 아라스카의 모든 병력이 널 노릴 텐데. 그래, 오비탈 에어도 마찬가지겠지. 하지만 그래봐야 결국 자기들 발등을 찍는 짓이 될 거야. 자, 어떻게 할래? 이건 뭐 가부키 돌하우스보다 구멍이 많은 계획이네. 뭐 어때, 씨발, 잘 되겠지. 우리가 했던 등신 같은 짓보단 낫잖아. 로그. 왜? 그냥 고마워. 인사는 나중에. 아직 알투 문제가 남았어. 사이버 스페이스로 이동하는 방법은 알아? 뭐 V도 전에 해본 적이 있으니까 아마 괜찮을 거야. 나가봐. 닉스가 요령을 알려줄 테니까. 자, 그리고 웨일랜드 스트릭스 예열시켜놔. 얼마나 걸리는데? 낮잠 좀 자고 있어도 돼? 아, 당신이 다이빙한다는 그 사람? 그럴 생각이야. 좋아, 그럼 일단 옷 붙어입고 저기 가서 앉으면 돼. 난 이제 퇴근해야 되니까 나오는 건 네가 알아서 해. 내 장비 10창 내기만 해봐. 너 저번에 내가 살려준 사람이야. 어? 어이, 저 뒤질라고 저거. 너 치매냐? 아마 부인은 완전히 그냥 죽는 거겠죠. 못 살릴 거예요, 아마. 알트, 여기 있어? 말했잖아. 알트 커닝햄은 이제 없어. 그래? 왜 내 눈에는 알트처럼 보이는데? 네가 알트를 원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방어 기제지. 그저 네 외현 기억이 대체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뿐이야. 이상하네. 이건 꼭... 악몽을 꾸는 것 같지.
내 생각을 읽는 건가? 너무 단순화시켰어. 아직 네 존재를 부정하네. 넌 구성체야, 데이터 집합이지. 난 널 알아. 날 안다고? 고대일 뿐이니까. 그럼 굳이 말은 왜 해? 생각을 읽으면 그만인데. 작용이 반작용보다 선행하니까. 조니 실버핸드는 일단 배꼽으는 성격이잖아. 그거 농담이야? 이건 알트의 유머 감각이 남긴 조각일 뿐이야. 그거 꽤 끔찍한데? 시발, 이거 진짜 끔찍한데. 이젠 마치 알몸이지. 시간이 없어. 네로치가 로컬넷 트래픽을 알아낼 거야. 들어가는 방법을 아라사카 타워 밑에 있겠지. 뻔해. 미친, 또 그러네. 또 내 생각을 공사공일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위성을 비활성화할 수 있어. 좀 천천히 좀 할 순 없어? 넌 아라사카 타워로 들어가서 미코시와 연결된 포트를 찾아. 연결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스플린터로 같이 보내줄게. 네가 백도어를 열어주면 내가 데이터 요새의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넌 V와 분리될 거야. 그리고 미코시는 사라지겠지. 두렵진 않아? 일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두렵다고 표현할 순 없지. 자, 내가 요약해볼게. 그니까 탈옥시키자는 거지. 그 불쌍한 영혼들을 풀어주자는 거잖아.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더 있잖아. 그냥 말해. 그들은 더 위대한 존재의 일부가 될 거야. 부족해.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건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아, 됐다. 알아서 해. 더 물어볼 건 없고? 자, 잠깐. 한 가지 더 있어. 자, 잠깐. 이제 더는 시간이 없어. 우릴 좀 봐. 나는 디지털 시체고 너는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래. 아니다. 이제 서로한테 딱히 할 말도 없는 것 같네. 그럼 미코시에서 볼까? 그래. 에이, 저거 또 삐진 거죠? 어? 저도 삐진 거예요, 지금. 알트도 삐진 거야. 쫄쫄이 벗고. 쫄쫄이 벗고. 이거 입어야지. 결전 장비. 결전 장비 입어야지. 결전 장비. 죽었어 이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좀 쏴보다가 아닌가? 이거 좀 쏴보다가 정 아니다 싶으면은 우리 동무의 망치로 그냥 작사를 내보죠. 그냥 동무의 망치 좋다. 동무의 망치면은 그냥 애들 다 그냥 죽어나가는 거지 이제. 그리고 정 안되면 씨 막판엔 딱딱이다 뭐 별 수 없다 진짜. 투명해지는 거 한번 써보자. 예탁해뒀어.
서류는 아스카가엔 피치에 있고. 그래, 다 괜찮다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제 차 세우고 시동 끈 다음 하늘을 자세히 살펴봐. 진짜 엄청난 걸 보게 될 거야. 끊을게. 사랑해. 너 남자 생겼냐? 됐어? 로그, 방금 누구야? 내 아들. 야, 이건 정말 생각도 못... 너 설마... 정말 너한테... 사생활이 있냐고? 그럼 그에겐 거기까지. 준비는 다 됐냐니까. 그래, 됐어. 이거 쪼니는... 좋아, 이제 가자. 아니면 그 미친놈이 혼자 가버릴 거야. 쪼니는 낙동강 오리알 돼버렸네? 여기 참 좋았는데 그리울 거야. 아, 모든 걸 버리고 가는 거구나, 얘도. 꼭대기로 가자고. 저기, 웨이랜드한테는 어디까지 설명해 준 거야? 자기 몫이 얼만지만 궁금해 하던데. 얼마나 줄 건데? 그럼 말 나온 김에 물어보자. 이런 일은 얼마죠? 그건 우리끼리만 알아. 그게 그렇게 중요해? 픽서와 용병 간의 비밀이지. 내 규칙이니까 토달지 마. 자, 이번에는 죽지 마. 드디어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아라사카 타워 가가지고 이제 로그, 다 작살 내는 거죠. 어? 오늘 존나 조용하네. 괜찮은 거야? 그냥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 옛날이랑 똑같잖아. 그래, 옛날이랑. 그렇죠, 드디어 마침내 시작이죠. 마지막의 시작이죠. 나이트시티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게? 뭔데 그래? 한번 봐봐. 뭐야? 한때는 시궁창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두고 있잖아. 전부 내 밑이라고! 여기선 아무도 뭐라고 못하지. 심지어 저 씹새끼들도 말이야.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아침이 되면 존나게 시끄러울 거야. 이 도시가 깨어나게 알람을 울리자고! 우와, 정말 아름다워. 멋있다, 멋있게. 이제부터 더 아름다워지겠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둘이 나 몰라 약이라도 빨았어? 뭐래, 등신아. 하늘이야, 하늘을 봐. 이제 알트가 등장할 시간이야. 3, 2, 1! 와, 저게 주로진이었어? 소원이나 빌어! 잠깐! 놈들한테 들켰어! 제기를! 어떻게 하지? 계획대로 해야지! 빠져나가!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 어떻게든 해야 돼! 조정이 안 돼! 웨일랜! 최상층을
저 새끼 뭐야? 침입자 발견. 하야부사 프로토콜 발동. 본 시설은 폐쇄되었습니다. 씨발. 살아있는 거지?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어 뭐야? 웨일랜드는 안 뛰어내렸어. 폭포로 추락했지. 난 웨일랜드랑 통신을 연결해 볼 테니까 엘리베이터에 이용 권한이 있는 놈을 찾아봐. 웨일랜드 들리나? 발달인 멀쩡하지? 아직 잘 붙어 있어. 아마도. 그리고 원주민들이 환영 인사를 하는데. 그쪽으로 갈게. 거기 그대로 있어. 어차피 못 움직여. 웨일랜드를 구하러 가자. 가보자고. 알았어. 시간 낭비하지 마. 뭔 시간을 낭비해? 경비원이야. 단말기랑 바쁜데. 잠입해서 갈 수도 있고 한 번에 전부 처리할 수도 있어. 네가 겸직해. 조심해! 표적이! 아무것도 못 잡아버려! 명지리스! 계속 쏴! 저기다! 새끼 맞다! 교전하겠다! 내가 죽여줄지! 발사! 표적에 접근하겠다! 좋아 좋아 계속 그렇게. 아 좀 이 단말기 쓸 수 있는 건지 살펴봐. 좋아 AV로 간다. 웨이랜드를 찾았어. 폭포에서 만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공격받고 있다! 아 로그 어디 있는데? 미치겠네.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볼까? 웨일은 들려? 잘 들려. 오른쪽은 내가 맡아. 맞습니다. 빨리 잡아. 아, 너 우리 편이었어? 개놈들이 몰려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좀 흩어놓으려고 했지. 몰려있는 것을 아예 피해가던데. 금... 그만! 여기서 나가자. 움직여.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무 부자연스럽다. 총 이건 이 총도 별로고. 어차피 이거는 얘로 가고. 아야야. 얘로 가고. 안 되겠다. 그래. 너밖에 없다. 구간이 명망이 명 구간이 명관이라고 딱따이가 최고다. 씨. 뭐야? 고위급이야. 우리한테 필요한 액세스 토큰이 있겠지. 처리해 주니.
침착하게 가자. 이라이 씨. 들키겠어. 잘 좀 숨어. 에이 책이라. 몰래 지나갈 수 있을 걸. 자, 줄. 기다려 봐. 챙겼어. 엘리베이터로 가자. 간다 이 새끼들아. 오 딱딱이 맞으니까 그냥 작살났는데. 그냥 딱딱이 맞으니까 다 애들이 그냥 터져버리네. 역시 로봇이라서 그런가? 예, 브론드님. 그럼. 예, 물론입니다. 해보자는 거야? 알아? 덤벼! 공격하겠다! 시작해볼까? 벌써 끝났어? 어 벌써 끝났어. 내가 좀 딱딱이를 잘 쓰거든. 자 이제 300발짜리 기관총 갖고 놀다가 이제 딱딱이로 또 갈아타야죠. 아트리움이네. 예, 한 달 전에 여기서 아라사카 미치콜 만났는데. 복도랑 사무실은 어? 비었네. 그때랑 똑같네. 기억나? 당연하지. 너 변했네. 드디어 철이 들었어. 그리고 넌 여전히 최고고. 보자, 보안실은 아래층에 있어. 그러니까 뚫고 내려가야 돼. 어 따라 갈게. 가 로그야 가. 뭐 이거 하라고? 로그야 왜 그러니? 너 버그 났니? 미치겠네. 로그를 따라가려면 내가 로그가 나 따라오고 자빠졌는데? 모르겠다. 연병, 엘리베이터가 먹통이야. 뛰어내리자. 이거 존나 높은데. 그래서 반중력 역추진기를 챙기라고 한 거야. 어느 쪽이지? 보안실. 공격 받고 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시간 좀 벌어줘. 허무하겠다. 안 돼서도 살아남아. 빨리 끌어내.
거기 숨어 있으면 딱딱이를 피할 줄 알았니? 새끼야? 야, 여기서 먹는 거 의미가 없구나 이제. 너 뭐냐? 시발 가자! 조금만 버텨! 장전 좀 할게! 스테야! 어디서도 살아남았어! 손 머리 위로 올리고 나와! 길은 하나뿐이야! 돌려! 벌써 끝났어? 놀랍지? 여기서는 못 열어. 근처에 제어 단말기가 있을 거야. 열렸어. 연결 준비 완료. 이제 네 여친 꺼내봐. 실력 좀 보자고. 야, 내 진짜 인연은 언제나 너였어. 너도 알잖아. 알지. 넌 몰랐던 게 유감이지만. 뭐, 최악은 아니네. 알트 투입. 알트가 아이스를 뚫을 수 있을까? 보안 프로그램은 우회했어. 이제 이 건물 제어 권한은 나한테 있어. 벌써? 이 거시로 가는 길이 열렸어. 엘리베이터로 가. 뭐냐 너는? 아, 전부 다 당한 거야? 야, 최고네. 착륙 플랫폼으로 가는 중이야. 백마탄 기사님이 납셨다고. 최고네 최고. 알트 그냥 모조리다. 그냥 빠이빠이 사요나라 스미마생이네. 시발 스미마생. 알트가 알아서 태워주려나? 넷러닝 운영 제어실. 이건 꼭 내가 눌러야 돼? 2067년 아라사카 경호원은 암살범의 총탄으로부터 일왕을 구해냈습니다. 2071년 아라사카 치안유지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폭동을 막고 도시를 지켜냈습니다. 개뿔. 그 표정 알아? 무슨 생각하는데? 옛날 생각나? 그때 우린 왜 그랬지? 뭐가? 왜 기업이랑 싸우고 가지고 옷에 크롬과 총이 왜 필요했던 걸까? 모르겠어. 어려서 그랬나? 어릴 땐 대가리에 든 것도 없이 혈기만 넘쳐서 싸돌아다니잖아. 우린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싸웠어. 뭐가 좋고 뭐가 진실인지도 몰랐지만 의미 있는 건 아름다운 뿐이었다고. 쓸데없는 생각 마. 짱구는 끝나고 보드카나 마시면서 굴려보자고. 내가 살게. 난 노인네들 옛날 얘기가 좋단 말이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말이야. 아라사카 넷러너들이 타워 시스템에 몰려들었어. 먼저 그들을 막아야겠어. 이제부터는 너희끼리 알아서 가야 돼.
길은 뚫어놨어. 하지만 서둘러야 돼. 정의 보안부대 도망 최고하다. 총을 바지 신세가 됐네. 다 씹청났네. 이 여자 대체 누구야? 벼랑 끝에 내몰린 여자지. 이런 미친. 알트가 지난 수십 년간 놀기만 한 건 아닌가 보네. 다 쓰러져 버렸네. 막지 마 이 자식아. 뭐야 우리 편이야? 아이씨. 안 꺼져? 이 새끼들 속수무책으로 당했어. 가자. 문 뒤에 내려가는 길 있어. 가자매 비켜. 여기는 벌써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지금 시설 밖에서 들어오는 랜너러의 공격을 저지하려고 대비하고 있어. 이제 너희끼리 가야 돼. 서둘러야 돼. 아라사카 정예 부대가 바짝 뒤쫓고 있으니까. 너 맨손인데? 좋아. 데이터 흐르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병 너머에 있는 방만 지나면 코어에 도착할 거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너 기억난다, 시발년. 러그! 먹고 쥐져라, 개새끼야. 숨에 진짜 개새끼. 재밌군. 가지야! 개새끼야! 나리와! 이게 버틸 수 있을까? 인장 오던 내가 알려줬지. 인간적이야. 사비라니 구역질이 나는군. 어딨냐? 시발 가자! 테러리스트를 싹 쓸어버려! 어딨냐, 아담? 스나이퍼가 있어! 야, 이 개새끼야, 어디가? 시발 가자! 존나 도망가 봐라 이 씨. 개새끼야. 잘 들어 이 족같은 사이보그 새끼야. 로그는 너나 나 같은 놈들이랑은 달랐어. 최고였지. 넌 그런 사람을 죽인 거야. 이미 예상했겠지. 로그도 이걸 원했겠지. 결국 바라던 대로 된 거야. 죽자고 그 쌍년은 내가 죽였어. 넌 저도 몰랐으며시여. 로그는 자기 방식대로 끝을 맺은 거야. 넌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개새끼야. 로그 총이 어딨어? 로그 총이 어딨어? 여기 있구나. 언제까지나 최고야.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 무인도에 딱 하나만 가져갈 것.
시대 사람들은 배기부터 달랐으니까. 자, 뒤져라. 이거는 뭐야? 누구냐? 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이거는 레베카 몫이다. 이거는 딱딱이 몫이다. 개새끼야. 이거는 쪼니 몫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데이비드 몫이다, 이 개새끼야. 복수 다 했어요, 복수. 어우, 제기랄. 재밌는데. 뭐야? 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가? 하나 또 어디 있어, 그럼? 아유, 모르겠다. 에이. 자, 그나저나 아담 스매셔 뭐 얻은 게 뭔가를 좀 볼게요. 어? 뭐지? 뭐가 신기로 얻어온 게 없나? 크러셔? 크러셔가 아까 전에 아담 스매셔가 들고 있던 건가? 로그 총이네요. 프라이드. 아약스. 디펜더. 아, 로그가 이렇게 죽는구나 또. 뭐야? 뭐 이렇게 언제까지 업그레이드가 돼? 어? 이건 뭐지? 얼굴. 택티션. 아유, 다 됐고 이제 가자. 아, 맞다, 이거는 로그 몫이다, 이 시브랄 새끼야. 로그 목 존내 많이다. 제발 더. 에이, 로그 죽었네. 뭐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야야야야 얘 왜 이러냐. 왜 이랜드? 왜? 넌 좋은 놈이야. 행운을 빈다 실버맨. 앞쪽에 액세스 포인트가 있어. 연결해. 그리고 진입한다. 저 너머에서 날 찾으면 돼. 아니 다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알트,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니 그냥 지금 말해둘게. V 대신 전하자면 고마워. 그리고 난 미안해.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작년에 했을 때는 그 뭐냐 쪼니 말을 안 듣고 그 누구야 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페넴한테 전화해서 같이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페넴이 아 페넴이랑 그 저거 막 그 탱크 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깼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주선 타고 우주로 가는 거였나 아니었나 우주선도 타긴 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지? 나중에 하여튼 페넴이랑 탱크 타고서 이렇게 석양 보는 건가 그걸 엔딩으로 봤을 거예요 아마. 이 그래서 이건 못 본 엔딩이죠. 오 양양이 야야 양양아 아이고 우리 양양이 나 마중 나온겨? 아이고 이뻐라. 엔딩이라고 또 마중 나왔나 보네. 언젠가 내가 자연을 벗어나게 된다면 절대로 다시는 자연의 형상을 취하지 않으리라. 대신 그리스 금세공인들이 만들어내는 금방과 황금범랑의 형상을 취하여 졸음에 빠진 황제를 깨우리라. 아니면 황금빛 가지에 올라앉아 비잔티움의 귀족들에게 노래하리라. 지나간 것과 지나가는 것, 다가올 것들을 아 드디어 그래도 엔딩을 보네요. 아 길고 길었다. 34회차니까는 한 달을 넘게 했네요. 그래도 어? 내 말이 또 맞았네.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 나도 반가워, 조니. 혹시 아무것도 못 본 거야? 전혀. 근데 그냥 모르는 게 낫겠네. 아씨. 로그는 스매셔가 죽였어. 씨발.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내 몸은 아직 괜찮은 거야? 아라사카 타워 지하에 모셔뒀지. 네트워크에도 연결해뒀고. 어쩐지 네 여친이 아까부터 내 머리를 소울킬러로 지지고 있더라니. 알트, 어디 있어? 인사라도 좀 하지 그래. 구성체? 내가 기억 흔적이 됐다고? 그런 셈이지. 이제 동지가 됐네. 알트, 여기 있어? 나한테는 체크섬이 끝나면 날 다시 육체에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우린 왜 소울킬러가 작동하는 걸 못 느끼지? 지금쯤이면 아파서 바지에 똥이라도 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디지털 진통제야. 데이터 스트림이라 무슨 감각 수용이 차단돼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던데. 너도 알트한테 강의 듣느라 고생 좀 했구나. 홍수처럼 쏟아지던데. 어쨌든 알트는 미쿠시를 파괴하겠다고 했어. 네가 동의한 것처럼 그 불쌍한 녀석들을 전부 풀어주고 자기 안에 품을 거래. 자신의 일부로 만든다고 하더라. 그럼 다 끝난 건가? 이제 전부 알트 손에 달린 거야? 아니. 깜짝이야. 알트? 내가 실수로 육체를 변수해서 제외했어. 이미 DNA 재구성이 많이 진행됐어. 게다가 공격적인 침습성 약물로 인해 신체의 면역체계가 자기 자신의 뉴런을 공격하고. 알기 쉽게 결론만 말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부인은 죽어. 피할 방법은 없고 곧 그렇게 되겠지. 알트 씨발 진짜. 씨발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사람을 족대게 만들어. 정밀한 진단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나도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어. 이 불쌍한 녀석한테 새 삶을 약속했던 게 구라였다고? 씨발 거짓말을 해. 저기 잠깐 좀 닥치고 있을래? 생각 좀 하자. 괜찮을 거야. 방법을 찾을 아, 거니. 좀 입 닫고 있으라고. 알트 왜 이래?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바이오 칩으로 인해 숙주의 유기체가 영구적으로 변화됐어. 이제 부인은 몸의 주인이 아니라 침입자 신세야. 너와는 상황이 달라. 이 모든 변화는 널 수용하기 위한 거니까. 네 전 남친이 내 몸에서 나를 쫓아낸다는 거야? 변화는 되돌릴 수 없어. 이제 넌 모든 걸 잃었고 존이는 모든 걸 얻었지. 남의 일에 참견할 생각은 없지만 조니가 몸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조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바뀌었다는 거네? 바뀌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조니가 V가 된 건데 V가 조니같이 있는 거고. 적같네 이거. 너희랑 얘기 좀 할게. 뭐하러? 날 구슬려서 내 몸을 받아내려고? 어차피 지금도 내 몸을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 프리패스라도 만들어줄까? 넌 내 친구야, 브이. 장담하는데 너한테 그딴 짓은 절대 안 해. 어쨌든 난 죽을 운명이니까 내 말대로 해. 내가 떠나고 네가 남는 거지. 이제 내 몸은 네 거야.
아니, 내가 죽어야지. 거짓말쟁이 새끼. 그래서 이제 어쩌지? 간단해. 다리를 건너. 넌 나의 일부가 될 거야. 그의 몸과 삶은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왜? 왜 이 빡빡이 새끼야? 아무리 나지만 씨발 좀 멋있게 갈라 그러는데. 씨발 지금 장난쳐? 좋아, 진정하자. 자꾸 실버핸드처럼 생각해봤자 나만 손해지. 흥분할 거 없어. 나한테 무인도에서 함께 지낼 사람을 고르라고 해도 넌 절대 안 데려갈 거야, 연병. 차라리 작지만 강한 기업인 출연진을 전부 다 데려가고 말지. 왜냐면 넌 어떻게 봐도 진짜 개새끼거든. 그리고 너보다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 하지만 그래도 널 죽이고 싶진 않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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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살자. 아유 씨. 들어간다니까는 씨와 왜 또 막고서 욕하고 지랄이여. 그러니까는 이게 그렇게 된 거죠. V가 쪼니가 되고 쪼니는 아이 쪼니가 V가 된 거고 V는 쪼니의 머릿속에 V처럼 남는 거라고 그러는 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V한테 계속 몸 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럼 계속 같이 사는 거지 뭐. 뒤질 때까지. 아닌가? 어떻게 된 거야? 에휴. 그렇지. 내 얼굴에나 네 얼굴에 남들이 쥐 존만큼이라도 신경 쓰겠어? 신경 안 쓰지. 젠장, 짐도 싸야겠네. 그리고 너랑 떠드는 것도 끝이야, 부이. 뭐요? 뭐라고? 이게 뭐야? 엉뚱한 옷을 입고 있어, 왜?
자다가 뜬금없는 옷을 입고 있어? 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부위가 없는 삶. 아. 시간이 좀 남는데 잠깐 너희 둘을 보고 갈 시간은 되겠어? 이걸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 사이버웨어도 하나도 못 쓰네 나? 바지가 뭐 일이야? 아무것도 못 만드네. 별건 없네. 뭐 이 정도면 됐지. 차가 필요하겠네. 스티브. 스티브를 만나야겠어. 아, 재수 없어, 빡빡이. 내가 만들었지만. 또 이게 거울을 보니까는 아, 부이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네요,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네. 그리고 메시지가 마마 웰즈. 아, V한테 보내는 메시지구나. 안녕 V, 잘 지내니? 간만에 연락하는구나. 언제 와서 저녁이나 먹고 가렴. 응? 메시지 확인했니? 전화 좀 주렴 V. 자꾸만 그러면 걱정되잖니. 엄마 친구 아니에요? 아, 친구 엄마. 엄마 친구가 아니고 친구 엄마. 벡터. 아, 빅터. 어이 꼬맹이, 못 본 지 꽤 됐네. 큰 물에서 노느라 옛 리퍼닥 친구를 볼 시간도 없는 거야? 이 리퍼닥님께서 네가 좋아할 만한 새 장난감을 구했거든? 한번 들러서 직접 보라고. V가 아닌 줄 모르는 거야 다들. 얘는 알고 있나? 전화해. 그렇게 같이 고생해놨고 이제 와서 이렇게 무시한다 이거야? V 씨발 뭔데? 쫄보 새끼. 너 존이지? 아 씨발 소시오패스 새끼. 내가 너 찾아가서 다시 V로 돌려놓고 만다. 어디 있든 내가 찾아내고 만다.
이건 V가 포기해서 이렇게 된 건데. 야, V 무슨 일 났어? 저기요. 아, 얘는 왜 그렇게 깜짝 놀라? 너 뭐 잘못했어? 담배 피고 있구나 지금. 난 안 될 거야.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누구야? 왜 왔어? 리처드 나이트다. 리처드 나이트다. 내가 이 족같은 도시를 만들었어. 문 열어. 리처드 나이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 안녕. 무슨 일이에요? 커스티즈 메탈 헨즈의 새 앨범을 샀어요. 4번 트랙까지는 진짜 개쩔어요. 그 음악을 폼으로 만든 건 아닐 텐데. 아, 아빠냐? 아, 깨우는 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각했대요. 뭐 맞을 짓을 했죠. 전 나중에 내 알람시계 가져가. 문은 열려 있어. 안 쓸 거예요? 그 씨발 것 존나 성가셔. 코드 진행 연습은 좀 하고 있어? 네, 근데 계속 삑살이 나요. 늘기나 할지 모르겠어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야. 4세대 린다우즈가 될 필요는 없어. 그래요? 그래, 음은 제대로 맞춰야겠지만 중요한 건 가슴으로 치는 거야. 사람들은 음악을 느끼고 싶어해. 메시지가 중요하지. 기술 따윈 누가 신경이나 쓰나. 다른 곡 연습 중인데 들어볼래요? 나중에 듣자. 지금은 좀 바빠서. 하루 동안 차와 운전사가 필요해. 시내에 처리할 일이 몇 개 있거든. 뭐 좋죠. 내가 할게요. 근데 말없이 나가면 엄마가 난리를 쳐서. 말한다고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지만요. 가죠. 이건 처음 보는 완전히 그거네. 저기 기타 오래 치면 손가락 아프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아파요? 그냥 쳐. 기타줄이 손가락을 파고들어서 아플 수밖에 없어. 원래 그런 거야. 아, 걱정하지 마. 치다 보면 굳은 살이 박히니까. 그럼 플랫. 나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나가요. 어디로? 아, 그냥 아, 잠깐 나갔다 올게요. 들어가 당장. 나가서 무슨 짓거리를 할 줄 알고 널 보내줘. 아이 씨발, 노차키 훔친 거냐? 들어가 빨리 새끼야. 넌 또 뭐야? 네 차례 사대. 집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애가 밖으로 나돌지. 집이 무슨 술집이냐? 하, 네 집은 좀 낫나 보지? 난 애가 없거든. 계속 이따위로 살면 너도 애가 없어질걸. 할 말 없냐? 이제 할 말 없지. 아유 씹새. 방금 누구야? 씨발 알 게 뭐야. 불황자 새끼겠지. 다 똑같이 생겼다니까. 너 씨발 너 팔로운 새끼인가? 족같은 기업 새끼들 하루 종일 우리를 못 건드려서 안달이라니까. 스티브가 저런 새끼하고 다니더니 이제는 출장 기타만 튕겨대고 있잖아. 한번 두들겨 패놔야겠어. 야, 내가 니네 아빠 죽여도 되냐? 나 이거 지금 폭력을 못 쓰네? 어, 성질나네? 아, 왜 폭력을 못 쓰지? 우리 집 술도가 아니에요. 청소도 한다고요. 집꼬라지가 아니라 네 아빠 보고 한 말이야. 타요.
아, 이거 완전히 처음 보는 스토리라서 이거 참 신기하다. 아빠가 계속 저러면 그냥 도망갈 거예요. 몇 년 참고 독립해서 잊고 살아. 나중에 여유되면 용서도 해드리고. 알겠어요. 나중에 크면 그러죠. 강해지면요. 어디 가요? 타임머신. 아싸! 전에 캐리 유로다인 봤어요. 벤이야? 전설이잖아요. 당연하죠. 왜요? 별로예요? 난 다른 밴드를 좋아하거든. 맞춰볼게요. 아, 10인치 몽키즈? 루비콘즈? 아니면 벨벳 더스크? 사무라이. 좀 아는데 사실 다 좋아해. 몽키즈는 좀 옛날이긴 한데 네 나이 때는 몽키즈 음악만 존나게 들었지. 뭐 루비콘즈랑 벨벳 더스크는 아직 현역이고. 저도 꼭 뮤지션이 될 거예요. 명심해. 쉬운 길은 아니야. 야 진짜. 네네 알아요. 열심히 해야죠. 선생님이네. 연습도. 선생님 시작은 그렇지.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비평가에 안티에 스트레스도 끝이 없고 미친놈들처럼 살다 보면 망가질 수도 있어. 아무 대책 없이 달려들지는 마. 네? 밥 벌어먹을 방법은 준비해둬. 그럼 절박해질 일이 없어. 절박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 음악은 절박하지 않아도 나와. 피처럼 항상 흐르는 거니까. 말 존내 멋있다 진짜. 그럼 곡부터 쓰는 게 좋을 거야. 모든 일이 그렇지만 연습하면 다 나아져. 빨리 시작할수록 좋고. 멜로디는 몇 개 생각했는데 좋네. 가사가 어렵던데요? 뭐든 쓰고 보면 벌써 누가 썼던가 아니면 헛소리라니까요? 뭘 쓸지 감도 안 잡혀요. 진실을 써. 솔직하게 써. 항상 진실만 쓰라고. 특히 네 감정에 대해서 말이야. 예. 무슨 말이에요? 감정을 속일 수가 있어요? 미친 듯이 빠진 게 아니면 사랑 노래는 쓰지 마. 네 눈에 아름다워 보인다고 질질 짜는 노래를 쓰지 말라고. 아, 알겠어요. 정말 가슴 깊이 느껴지는 게 있을 거야. 그때 앉아서 곡을 쓰면 돼. 진실은 어려워. 가끔은 음악만이 알아낼 방법이지. 아, 멋있다 말이. 말이 멋있다. 아니 근데 막 죽으려고 하니까는 왜 쪼니가 자꾸 가라고. 아휴. 아니 쪼니는 왜 여기에 못 들어오는 거야? 안 되나? 구성체? 쪼니가 V 구성체 받으면 안 되나? 도착했어요. 잘했어. 잠깐 여기 있을래? 나도 들어갈 거거든요. 새 앨범 있나 봐야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또 뭐 찾는 거 있어요? 신분은 없겠지만 한번 보죠 뭐. 캐리 유로다인이 가끔 들른다면서. 여기가 나이트시티 최고거든요. 다들 가끔씩 들려요. 그러니 안 오고 백이나? 아니, 하지만 금방 알게 될 것 같은데. 손님들한테 기웃대지도 않고 기록도 안 남기죠. 그리고 입도 무겁거든요. 자, 뭘 도와드릴까요? 유키 형 기타를 찾고 있어. 일레고.
편하게 둘러봐요. 제대로 된 걸 찾고 있는데. 왜요? 별로예요? 별로라기보단 제대로 된 걸 찾으니까 돈도 제대로 낼 테니까. 진작 말씀하시지. 뒤쪽으로 따라오세요. 아, 예. 브리오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배워두면 좋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도 이제 끝났으니까 자야죠 이제. 아, 예.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부터 저 끝까지 최신 크로마틱스랑 핸더슨즈예요. 뒤에는 빈티지 도끼 기타죠. 자, 이제 오늘부로 이제 이건 끝났어요 이제. 오늘로 끝났지만 예, 마무리는 확실하게 지어야 되니까. 자, 이것 좀 쳐볼게. 그러세요. 저는 갈 테니까 마음껏 쳐보세요. 자리에 오래 비우면 양아치들이 가게를 털어가거든요. 실버핸드 곡을 그렇게 치는 사람은 처음 봐요. 어디서 봤는데 실버핸드는 음악을 전부 독학으로 배웠대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든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잘 쳐요? 딱 실버핸드 같은데요? 매일 연습하면 너도 그렇게 칠 수 있어. 나보다 잘 치게 될지도 모르지. 연습만 하면 돼. 에이, 설마요. 리프 몇 개는 외울 수 있는데 그냥 따라치는 수준이지 택도 없어요. 말 잘했네. 그래서 자기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고. 재능도? 재능은 있어. 진짜요? 진짜? 빈말 같으면 애초에 하지도 않아. 이젠 안 그래. 오늘 진짜 대박. 와! 제 손이 다 떨려요. 로커는 반항하죠. 진심만을 얘기하는. 아빠한테 써먹어봤는데 잘 안 됐어요. 진정한 저항에 그만큼... 진정한 저항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하려니까 어렵네. 직접 겪어보는 게 나을 거야. 존이는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다는 거야.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하는 거잖아요. 너도 좋은 놈이야. 더 쳐볼 거예요? 아니, 가야 돼. 계산하고 빨리 나가자. 어때요? 잘 고르셨네요. 뭘 좀 아는 분한테 넘기게 돼서 다행이네요. 더 필요한 건 없고요? 괜찮아. 자, 받아. 또 오지. 가자.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어. 그래요. 됐어. 가자. 네,
어디로 갈까요? 동동묘지. 알았어요. 아빠가 그러는데 또 기업 전쟁이 벌어질 거래요. 조만간 서로 물어뜯고 난리가 날 거라고요. 진짜 그럴까요? 정말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은 없을 거야. 걱정 마. 아라스카는 전부 다 훨씬 약해졌거든. 기업이 싫어요. 나도 싫어. 사람 눈알이 튀어나올 때까지 쥐어짜고도 만족을 못해. 이젠 지들끼리 죽이려고 난리인 거지. 친구가 여기 근처 살아요. 어디? 그게 여기서는 안 보여요. 꽤 친한 모양이네. 걔네 집에 놀러 간 적도 있어요. 걔 엄마가 점심도 줬어요. 그리고 다리로 놀러 갔죠. 다리를 이렇게 차로 지나가니까 좋네요. 활기가 넘치네. 다들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그런 뜻이 아니야. 아치오리가 괴물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우리를 잡아먹는 것도 모르는 거지. 프랑켄슈타인처럼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겠지. 듣고 보니 그러네. 이 동네 꽤 괜찮은데. 이쪽에는 안 와봤어요? 와봤는데 이런 줄은 몰랐네. 마음 편히... 어디야 여기가? 안 와봤네 내가. 아유, 와봤는데 구경할 시간이 없었거든. 그렇네. 손가락 사이에 모래 같았달까. 쓱 지나친 거지. 다 그렇지 뭐. 이 동네가 발밑이든 머리 위로든 언제인지도 모르게 지나간 거야. 맞아 맞아. 노래로 만들 거예요? 와서. 우와, 총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대박. 아빠가 옛날에 총을 팔았거든요. 누구 쏠 거예요? 아니 그냥 유품이야. 특별한 사람 거였나봐요? 특별한 걸 넘어선 사람이었지. 그걸 어쩌게요? 원래 자리에 갖다 놔야지. 총 안 챙겼으면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지. 야, 총을 안 챙겼으면 이 대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아예 아... 어찌됐든 사이버펑크를 이렇게 끝내려니까는 이렇게 놓아주기가 또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오래가냐. 엔딩이 기네. 같이 갈까요? 안 돼.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올게. 네. 없었으면 지금도 애프터라이프의 여왕이었겠지. 근데
너라면 놈들을 조져놨다고 좋아하고 있겠지. 그래, 우리가 다 조졌어. 널 끌어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 이건 이제 더는 못 가지고 다니겠어. 주저앉을 순 없어. 지난 일을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네 얼굴을 잊을 수도 없겠지. 이제 이게 내 얼굴이 됐으니까. 고마워. 아, 전부 다 말이야. 깨달은 게 많아. 그러니 헛되게 살지 않겠어. 이제 작별이야. 소름 끼친다. 갑자기. 왠지 좀 많이 아쉽다. 어디로 가요? 야, 뭐 하는 거야? 저요? 난 끊었어. 너도 끊어. 몸에 나빠. 영혼에도 나쁘고. 어디로 가요? 나? 모르지. 넌 그만 집에 가봐, 스티브. 고맙다. 방금 그 남자 있잖아요. 죽은 지 오래됐어요? 아니,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리워요? 조금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많이 그리웠어요. 아직도 가끔씩은 생각나요. 그래. 엄마는 그저 네가 성장하길 바라는 거야. 넌 아직 변할 수 있어. 어? 네가 아니면 누가? 잘 가라. 잘 가. 아직도 못해요. 알아요. 아, 빨리 버스 세워요! 빨리요! 내려요! 잠깐! 기타요! 기타를 잊었잖아요! 아니, 아니야.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 절대 잊지 않아. 저도 잊지 않습니다. 조만간 또 다시 시작하겠죠, 이제. 왜 눈 밑에 이렇게 다크서클 있겠냐.
자, 안녕 보이. 네가 뭐든 내키는 대로 하는 자유로운 영혼인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살아있다는 연락 정도는 해야지. 나도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지난번 점검일도 빼먹었잖아.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고. 시간 되면 연락 좀 해. 어? 또 보자. 안녕 브이, 오랜만이야. 넌 아직도 나이트시티에서 활약하고 있겠지? 뭐 나는 그 세계하고는 작별했지만, 그냥 감사 인사하려고 연락했어. 여러모로 고마워. 전부 다 두고 떠나니까 그제야 내가 얼마나 우울하게 살았는지 알겠더라. 겪어봐서 하는 말이지만 브이, 떠날 수 있다면 그냥 떠나.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가 어떤 무기를 치고 살아가는지 난 설명도 못하겠다. 잔소리는 그만할게. 너무 빡세게 살지 말고. 이럴 거야? 이렇게 연락 피한다 이거지? 그럴 줄 알았어 이 비겁한 새끼. 충고 하나 할게 조니. 살자고 지푸라기 잡은 모양인데 즐겨봐. 어디 오래가지 못할 테니까. 내가 너 자꾸만다 이 사이코패스 새끼. 어디에 숨어도 내가 찾아낼 거야. 반드시 찾아내서 부위를 끄집어내고 말겠어. 방법이 없어도 의지를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네가 뭔지 알아주니? 기생충이야. 꿈틀대는 벌레 새끼라고. 알아들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즐겨봐. 안녕 보이. 나 사울이야. 나이트시티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어. V라는 녀석이 주동자라더라. 아,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알아둬. 우린 패밀리를 저버리지 않아. 그리고 이제는 우리 패밀리야 보이. 알데칼드라고 명심해. 아, 몸 조심해 보이. 조만간 또 보자. 브이, 야, 내 말 들려? 뭐야, 이거 녹음 메시지야? 뭐 됐어. 네가 언제 들릴 건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 고기도 굽고 술도 몇 잔 꺾고 경주도 좀 하고 라펜시브도 좀 손봐주고 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배드랜드에는 너같이 터프한 녀석이 필요해 브이. 지금 뭐라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알아둬. 너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럼 끝난다. 잘 살아. 어우 씨어 울컥하네 이거. 어이 브이, 방금 재밌는 일이 있었어. 아 뭐야 씨발, 또 음성 메시지야? 전화를 받기는 하는 거야? 받은 적이 있기는 해? 야, 데이터 텀 고객 서비스도 너보다는 통화하기 쉬울 거다. 내가 왜 전화를... 아 맞다, 어스크렉스 매니저가 전화해서 투어 같이 가겠냐고 물어본 거 알지? 처음에는 내가 뒤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이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재밌을 것 같더라고. 혹시 또 모르잖아. 뭐 그냥 최신 근황 말해주려고. 관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되면 연락해. 알았어? 끊는다. 브이, 안녕. 할 얘기가 있어. 오지구 친구들이 총기 판매점을 단속했는데 뭐가 좀 나왔어. 불법 개조 산탄총, 스턴건, 겨자가스통 같은 거. 상부에서는 다 파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좋은 데 쓰게 말이지. 네가 나랑 랜디 도와준 거 아직 잊지 않고 있어. 나이트시티에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너한테 필요한 도구 좀 챙겨줄까 했어. 선물이라고 생각해 브이. 또 보자고. 브이, 페랄레즈야. 거기 해줄 얘기가 있어. 우선 아무도 못 들을 곳으로 가서 통화하자. 그게 말이지,
내 아내 엘리자베스가 배후에 있었어. 나보고 계속 몸 관리하라고 무슨 알약을 먹으라는 거야. 몸에 좋은 무슨 비타민이라고 하면서 연구실에 보내서 분석해봤는데 괜찮대. 하지만 그 결과가 조작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 언제 시간 나면 그쪽을 좀 알아봐. 알았지? 아, 이 메시지는 꼭 지우고. 안녕 부해. 방해해서 미안해. 바쁜 거 알고 다 아는데 저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타로 카드를 뽑아봤어. 그런데 세상에 매달린 남자 마법사 별 카드가 나왔어. 이거 좋지 않은 카드야 부해. 아주 안 좋아. 죽음은 아니지만 죽음이나 다를 바 없어. 몸 조심해. 알았지? 조만간 연락 좀 줬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사이버펑크 2077 마지막 화가 됐네요. 아, 정말 한 달 동안 너무 정신없이 하면서 진짜 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또 이런 엔딩을 맞이하니까는 왠지 되게 울컥하네요. 제가 그 전에 봤던 엔딩은 V가 살아있는 엔딩이었었는데 좀 그러네. 자, 저는 지금까지 레드기어 TV의 레드기어였습니다. 내일은 유튜브에서 방송하고요. 수요일에는 이제부터 다시 또 위쳐를 열심히 해야죠. 위쳐 열심히 하면서 또 재미있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할 거예요. 예. 다음 번에 할 때는 머리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했네요. 그러면은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레바. 감사합니다.